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히 종이 접는 허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부에 이어서 잘 돌아가는 매직 서클 접고 있는데요. 혹시 1부를 안 보신 친구들은 상단에 링크 있죠? 네, 여기 링크 보시고 한번 접고 오시면 이렇게 잘 돌아가는 매직 서클 접을 수 있다고 허팽이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부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색종이 3장이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장이 있고요. 이렇게 절반 절반 겹쳐서 절반으로 겹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먼저 이렇게 펼치시고요. 자, 왼쪽을 먼저 펼치고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는데 절반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절반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넣고 닫아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절반이 잘 들어갔네요. 예, 절반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그쵸. 자, 나머지 한 장을 여기 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연필로 표시했던 장면이죠. 색종인데, 자, 이거를 여기 위쪽에 넣고, 마찬가지로 넣고, 아래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네요. 됐고, 자, 이제 마지막 있죠. 자, 마지막, 제일 왼쪽 있죠. 자, 왼쪽과 오른쪽 끝부분을 어떻게 해요? 연결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자, 요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조금 이렇게 뻣뻣해요. 상당히 뻣뻣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부분들 먼저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접어서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그죠? 자, 여기 있죠. 정중앙 여기도 절반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접어 주세요. 자, 그리고 끝부분도 이런 식으로 날개를 한번 접어주세요. 자, 접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기 제일 왼쪽 부분 있죠? 왼쪽을, 오른쪽 이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그쵸? 좀 까다로울 수 있겠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 쪽을 안쪽으로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일단 밀어 넣죠. 네, 자, 밀어 넣습니다. 벌어져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좀더 집어 넣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천천히 톡톡톡톡톡톡톡 한번 해보죠. 네. 너무 세게 하면 구겨지기 때문에 일단은 맞습니다. 톡톡하면 이 정도 남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남으면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나요? 요게 조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안쪽에는 종이도 밀어 넣어 주고요. 위아래 구석구석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 보면 총세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세번잘 접으시면 돼요. 세 번. 자, 일단은 한쪽을 이렇게 잡았고요. 위쪽에 보시면 요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 요 삼각형. 삼각형 위쪽 부분을 살살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누르면 들어가죠?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 천천히 천천히 눌러주세요. 눌렀습니다. 누르시고 위쪽 이 부분을 지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집이 완성이 되었네요. 네. 이렇게 하고 위쪽 부분은 조금 세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들어가 있죠?
이쪽 부분도 조금 튀어나오긴 했는데 뭐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색 있죠? 분홍색 위아래 여기에 눌러서 지붕을 만들어 주죠. 이런 식으로 좀 눌러주세요. 자, 하나 완성됐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잘 들어가요. 하시고 다시 지붕을 만드는 거죠. 다른 쪽은 여기 펴주셔도 돼요. 펴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죠. 오, 잘 접히네요. 원래 접혀있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색깔 하나 남았죠.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누르고 반대쪽도 누르고. 자, 그 다음은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다 접었어요. 뭐 일단 이런 모양이 되네요. 비슷비슷합니다. 지붕 3개가 완성됐어요. 지붕들을 다시 한번 더좀 눌러줄게요. 이 부분은 조금 뭐 안으로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까 좀 튀어나왔었는데. 하고, 됐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삼각형 같기도 해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위아래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잡으셨죠?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잡으신 다음에 안으로, 맞아요. 안으로 밀어 넣어 보죠. 잘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밀어 넣어 주세요. 반대쪽도 여기 아직 남아 있잖아요. 하나. 잡고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밀어 넣으면 밀어 넣을 때 아래쪽도 위쪽도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아래쪽도 위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뭔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뭔가 됐어요. 일단은 뭔가 포춘 쿠키처럼 만들어졌고 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여기 솟아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뾰족 튀어나온 부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여러분 돌리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 선을 만들어 주세요. 될까요? 돌아갑니다. 종이가 찢어지지 않아요. 계속 돌려볼까요? 잘 되네요. 돌리시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 손톱으로 좀 선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잘 돌아가나요? 맞습니다. 매직 서클 저도 한 대여섯 번, 10번, 7~8번 접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일부부터 보시길 사실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했죠? 맞습니다. 이 선들을 좀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를 사용했죠. 그리고 2부에서는 좀 합체를 주의해서 하면 이렇게 잘 돌아가는 매직 서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